소도섬이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어요. 아이들은 눈으로 기관차도 만들고 한껏 들떠 있었죠. 겨울방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소도섬을 찾는 관광객도 많아졌어요. 사장님이 기관차들 집에 찾아오셨어요. 버시, 오늘은 여객열차를 끌도록 해라. 버시는 걱정이 됐죠. 우편열차나 화물열차를 끄느라 여객열차를 끈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고든이 여객열차 끄는 법을 가르쳐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난 급행기관차야. 너처럼 작은 기관차 때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잘 따라와. 퍼시는 고든을 따라 객차를 연결하러 갔어요. 근데 뒷걸음질로 객차들에게 다가가다가 쿵 부딪히고 말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드럽게 연결해야지. 잘 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 테니까. 고든은 사뿐사뿐 객차들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연결시켰어요. 정말 부드럽게 연결시키는구나. 고든은 기분이 좋아져서 보일러가 터질 것 같았죠. 버시를 가르치는 것도 재밌겠어. 고든이 내포대역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멈췄죠. 완벽해. 고든이 우쭐에 있을 때 버시도 역에 들어와서 멈췄어요. 와, 저 손님들 좀 봐. 버시는 놀라서 기적을 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증기를 내뿜었죠. 손님들이 아직 안 탔는데 증기를 뿜으면 어떡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 내뿜는 거야. 그리고 손님들이 다 탄 후에 증기를 살짝 내뿜었죠. 고든은 우쭐해졌어요. 퍼시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갈수록 재미있게 생각됐어요. 하지만 퍼시는 달랐죠. 짜증이 났어요. 나중에 고든과 퍼시가 역에서 만났어요. 손님들이 모두 객차에 탄 후에 퍼시는 살짝 증기를 내뿜었죠. 가르친 보람이 있군. 훨씬 나아졌어.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 날 봐. 고든은 씩 증기를 내뿜고 역을 빠져나갔어요. 잘난 척 대장 기관차. 나 좀 봐. 얼음길도 아주 부드럽게 달리지. 그리고 토비 곁을 지나면서도 나 어때? 정말 빠르고 멋있지? 역으로 들어서던 고든은 기분이 한껏 들떴어요. 멋진 모습을 봐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멈추는지 보여줘야지. 고든은 자랑할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선로가 얼어붙은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을 지나 미끄러져서 한길로 빠지고 말았죠. 고든은 높게 쌓인 눈더미에 처박혔어요. 고든은 헛기침을 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죠. 버시를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잘난 척만 하고. 앞으론 그러지 말고 잘해. 예, 죄송합니다. 잠시 후 에드워드가 와서 고든을 끌어냈죠. 그날 밤 마지막 손님들을 태우고 갈 때였어요. 고든은 부드럽게 출발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더미에 빠졌던 게 떠올랐죠. 그런 창피를 또 당하고 싶진 않았어요. 버시, 이번엔 네가 먼저 출발해봐. 얼마나 부드럽게 가는지 좀 보게. 그래서 버시가 먼저 부드럽게 역을 빠져나갔어요. 고든은 그 뒤를 따랐고요. 고든과 퍼시는 눈 덮인 시골길을 달렸어요. 고든은 잘난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고든과 퍼시가 기관차들 집에 도착했어요.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지 봤지? 그래, 잘 달리더라. 아주 잘 배웠던데. 퍼시는 자랑스러웠어요. 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야. 고든이 덧붙였어요.